한큐 빅매치 원성진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입니다. 3월 달에 들어서 원성진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4연승을 했죠. 그래서 커제 구단이 원성진 구단만 보면 바둑 한판 가르쳐달라고 예, 계속 대국 신청을 해서 다시 오늘 대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커제 구단의 100번이에요. 커제 구단이 워낙 100번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속으로 아 드디어 한번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학이 이런 정석, 우상기 이런 정석, 참 인공지능 정석 중에서 가장 단순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 외우기 좋죠. 그런데 이건 정석입니다. 손해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통 여기는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배석에서는 여기까지 한 칸 더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누르고 여기 누르면 그냥 이으라고 하고 있고 그때 백이 두 칸 벌리는 이 형태를 기본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커제 구단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빠졌어요. 이 빠지는 수는 최근에 몇 번 볼 수 있었지만 실리를 얻고 싶을 때 실리를 얻고 싶을 때 실리를 얻었잖아요. 그럴 때 두는 수인데 여기 한 대 맞는 게 있어서 약간 얇기 때문에 꼭 좋은 수는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흑의 승률이 더 좋아진 거로 나와요. 자, 여기 뒀을 때 보통은 아닌데 인공지능 이렇게 눌러가는 수를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줍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눌러버려서 상변 백집을 3선으로 짓는 거는 집도 아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그 판단이에요. 여기서 손을 빼면 손을 빼고 여기 우변이 커 보인다 이런 데 두면 예를 들어 여기 나와서 이걸 뒀을 때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돼서 축으로 죽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키워버리는 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뭐 중앙도 좀 그렇고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는 수도 가능합니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꽉 막으면은 의외로 흑집이 꽤 크거든요. 우상기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들이 있어서 이런 누르는 수를 굉장히 좋은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이런 누르는 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뒀을 때 보통 그냥 두 칸만 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붙여와요. 붙이면 여기까지 가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한 칸 뛰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한 점이 더 크니까요. 그때 눌러 막으면 좌상기에서 흙이 좀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젖히고 막을 때 뭐 이런 뒤로 치는 수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흙 백이 엄청나게 이득 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득 본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패맛도 있고 두터워졌고 또 이렇게 바로 두면 흑이 선수로 이쪽 갈라가면 이 두 점이 다시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뒷맛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전은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뒀는데 여기까지 진행도 흑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눌러간 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인데 한 번 더 눌러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눌러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면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옛날부터? 이거 끊으라는 거잖아요. 이쪽을 끊으라고. 젖히는 게 아니라 끊으라고. 그래서 저쪽을 받으면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늘면 그때 이제 여기를 밀던가 이쪽을 치고 나오는 건데 실전은 저쪽을 젖히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타고 나와서 백이 흑진을 뚫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상변의 백진형도 닫혀서 이 진행이 흑이 좋은 겁니다. 백이 좋은 게 아니라 흑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씌웠을 때 백이 이렇게 못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맞는 건 나중에 이쪽까지 다 하고 여기 또 틀어막히니까 그렇다고 같이 또 따라 나올 수도 없는 게 이거 한 방 치고 이렇게 돼서 이거까지 다 쳐버리고 이렇게 젖히면 나중에 여기 한 칸 뛰면 또 놓고 따야 됩니다. 아니면 빠져서 잡혀요. 그런 게 있어서 이 좌변이 다 닫히니까 이 뚫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은 원성진 구단이 꽤 좋아요. 저기서 막아놓고 뒀는데 끊어도 별게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 진행은 흙이 좀 좋다. 보시면 요게 쌈짓두부 살았고요. 중앙에 곤마, 얘도 곤마, 흑돌은 다 연결되어 있고 세력. 이러니까 흙이 좋죠. 바둑이 이 무렵에는 승률이 꽤 높은 거로 나옵니다. 한 90%? 90%의 승률. 이거 얼마 두지도 않았어요. 60수밖에 안 뒀는데 흑의 승률 90%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 두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좋아지면 이게 문제예요. 좋아지면 안전하게 두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기서 강력하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 안쪽으로 젖혀서 강력하게 두면 유리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서 예, 바깥으로 둬요. 그래서 이렇게 젖힘을 당하니까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자, 여기 두고 아직은 좋아요. 아직은 흙이 좋은데 차이가 이제는 얼마 안 나요. 미세한 바둑입니다. 자, 그리고 요 수도 이제 안전하게 두겠다고 둔 거긴 한데 여기를 빠져야 돼요. 여기를 빠졌을 때 백이 이 하변을 먼저 두면 한 칸 뛰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젖히는 수도 있고 젖히는 수도 있고 단수 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흙이 유리함이 계속 유지되는 진행인데 실전은 여길 두는 바람에 젖혀 이어서 이제 반집 승부까지 됐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완착이에요. 이수로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여기 중앙을 봉쇄해 놔야 좀 우병이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을 봉쇄해 놔야 다음에 이제 또 혹시 백이 이쪽을 두면 이쪽 중앙을 또 두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앙을 제공권을 장악해야 백이 조금 불리한 흙이 약간 유리한 뭐 반집이라도 흙이 유리한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여기 우변 쪽을 틀어막다가 여기 한 칸 뜨니까 드디어 역전입니다. 아까 90% 정도까지 승률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거꾸로 백이 승률이 꽤 좋아요. 한 여기서 한 75% 뭐 이렇게 나가고 차이가 나고 집도 한 두세 집 정도 좋습니다. 단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둬야 백의 유리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이게 아무 수도 없습니다. 이거 붙여도 이렇게 막으면 그만이에요. 끊어도 단수 치고 잡으면 뭐 아무 수도 없죠. 요거 둬봐야 이렇게 받아서 그만입니다. 실전은 그냥 밀고 나왔기 때문에 젖혀서 나가는 순간에 여기 딱 막을 수가 있죠. 요쪽 돌들이 좀 열버졌어요. 백돌들이. 그리고 이제 후수로 여기 중앙이 워낙 두터워졌으니까 여기를 깼거든요. 요쪽이 또 어딘가 선수가 있어서 이 좌기 또 백도 약간 열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흙이 좋아요. 뭐 많이 좋은 건 아니고 지금은 약간 좋습니다. 자, 여기 위로 왔을 때 단수 치고 요 단수가 오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곤란해져요. 여기까지 나가 뛰어드는 수도 있고 뭐 가장 쉽게 여기서 손을 빼고 여길 두면 입구자 두고 받을 때 젖히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아까는 왜 안 되냐? 아까는요, 이거 없을 때 여길 두면 맞고 이거 젖히면 여기 두잖아요. 이거 죽일 수 없어서 살리면 얘가 째고 나오니까 흙이 잡으러 못 가는 겁니다. 이거 곤란하거든요. 이쪽도 걸리고 그래서 못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두고 한 점 따낼 수가 있었죠. 한 점 따내는 게 꽤 크죠. 요 백돌도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뒀는데 도망가자고 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따내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왕이면 여기 나오기 전에 따내지 말고 여기서 가는 게 아주 좀 강력한 수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그 흙이 선수였잖아요. 여기 오고 따내고 막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백은 요 패를 해야 되는데 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패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젖히면 단수치고 이거 따는 건 이렇게 단수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두집 나고 이렇게 쌈짓두고 사는 건 흙이 여기 두터워져서 여기 하변에서 집도 얻었고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패를 계속 해야 되는 형태인데
이 형태로 패싸움을 하면 이거는 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 한 점 따내는 것보다 여기 패싸움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전도 여기서 요거 따내고 요거 밀어왔을 때 패싸움을 아까처럼 해서 안 되잖아요. 요 돌이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라도 둬야 돼요. 이거 받아야죠. 아까 상황 봤으니까. 받을 때 여기를 그냥 받아두면 얘가 도망갈 때 흑돌도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흑이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아요. 약간. 실전은 예, 여기를 위를 막았다가 백한테 역으로 입구자 당했죠. 이게 양선수 뭐 두 집짜리 양선수 네 집짜리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집같이잖아요. 입구자 되는 데가. 그래서 흑이 둬야 될 걸 백이 해갖고 여기를 역으로 당하니까 이제는 백이 좋습니다. 근데 백이 좋은 게 이게 양선수 자리를 당해갖고 생각보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성진 구단이 버텨보는 거죠. 여기를 좀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 뭐 좀 다른 거 없나 하는데 없어요. 여기도 깔끔하게 살고 얘를 괴롭히려다가 여기도 두 방 맞았죠. 그래서 이제 중앙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여기에 마지막 노림수거든요. 요 두 점을 잡으러 가는 나왔을 때 아, 요 선수하고 지금 어려워갖고 그 커제 구단이 지금 이게 다 시간 벌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15초 바둑이니까 수익기가 안 돼서 어려워서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수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쉬운 수가 좋은 수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갈 때 쾅 막아버리면 요 넉점이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끊을 때 잡아서 2단수를 치고 이렇게 따낼 수는 있는데 이건 잡힌 거잖아요. 그럼 여기 빠져서 득이 없어요. 이게 워낙 큰 게 잡혔습니다. 거기 8집이 생겼죠. 100집이.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집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실전은 이제 조금 더 득을 보기 위해서 여길 찍고 이걸 만약에 이어주면 이렇게 치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이겨요. 그러면 막으면 여기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뭐 어떻게 살겠다고 뭐 이렇게 둔다든가 해도 이쪽 죽여도 요거만 끊어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앙에서 득 본 게 엄청납니다. 요거는 아까 밑으로 이렇게 기어서 둘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이쪽 극기 살고 나면 지금 이 백대마 이 백대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게 두루두루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쌈 단수치고 이렇게 하면 살기는 사는데 굉장히 괴로운 모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원성진 구단이 노림수였는데 딱 위를 이어서 철통같이 봉쇄하고 한 점 잡을 때 귀를 쪽 빠 선수하고요. 귀를 쪽 빠지니까 연결하는 거와 사는 게 맞보기로 돼서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 끝내기 조금 더 해보지만 여길 두니까 아 지금 반면 비슷한 정도의 차이 그 정도 차이가 돼서 예, 원성진 구단이 아쉽지만 돌을 걷었습니다. 4연승 한 다음에 커제 구단이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한 거라 한 판 졌는데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맨날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초반에 한 60수의 승률 90%까지 갔던 바둑이 역전패당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서 이기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